오늘 가방맨 공론화 행사는 연기되었습니다. 오늘 논자들의 가짜 실험 수의 결과는 쉽게 예상됩니다. 땀땀일 4026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들이 무슨 실험을 할까요? 제 아이디어 몰래 도용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 결과가 너무 선명히 예측되지 않는지요. 이 터무니없는 논자들의 개수 파티의 풍계를 느끼신다면 아래 특별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여기에 발악을 하니 더더욱 후원을 받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들은 부탁드립니다. 땀땀일로 주장을 바꾸면 뮤런도 너희들도 죽도록 후원 지지하겠다고 밝혀도 그렇게 말해도 느끼미시와 차고조사와 토토 따라가는 논자들에게 긴 말하기 싫습니다. 결국 사인 공격이나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너희가 거짓을 진실인 양 발악할수록 후원이 더 강화됨을 목격하게 될 거야. 잘 봐. 당코가 재구독자이자 찐 유런, 찐 정민, 찐 땀땀이리신 정견 스님을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방울 새 신원을 파며 공적 사안이라고 무식을 자랑한 것처럼 도가서 공적 사안이라고 거짓말하며 썰 풀며 제 욕하고 제가 스님과 연락한 게 사실인지 확인하였겠죠. 후원도 하지 말라고 썰 풀었겠죠. 그럼에도 정견 스님은 절 변함없이 지지하고 계시고 후원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단고나 건드리의 이런 게시를 보실 때마다 특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정민이를 위하는 데 기여한다고 믿으신다면 저들이 보라고 더 당당히 후원 부탁드립니다. 저도 길게 말하고 싶지 않고 그냥 후원 계좌 올립니다. 땀땀일 4026을 부인하면서 진실을 무너뜨리면서 그러면서 차구조사 오토론을 공유하고 나방하며 개소리만 잔뜩하는 이들에게 경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전업주부나 다롱이를 제가 의심하기 시작한 게 좌열창이 추락에 의한 것임이 핵심인데 론자들 다 말하고 있는 추락이 아닌 어떤 물체에 의한 폭행이나 상해 쪽으로 몰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기자회견 11월 6일 직전 아버님과의 비밀 대화를 둘을 믿고 말해주니 그걸 이용하여 11월 5일 영상을 올리고 제가 아버님과 내 정보 이용해서 6일 직전인 5일 올리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저도 추락 부분이 완전히 빠진 제 논제들 다 말하는 폭행이나 상해에 의한 좌열창이냐 말하면 도대체 기자회견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싸운 다음에도 계속 추락에 의한 상처 주장을 안 하고 오로지 폭행이나 상해에 의한 상처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론자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고요. 그래서 전혀 진실되지도 용기 있지도 않은 조회수 목적의 정면팔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기자회견 하기로 하였고 찐유런이라고 밝혀왔고 아버님과의 비밀 대화를 오로지 그 둘에게만 공개했는데 싹 이용해 먹고 고소당할까봐 추락에 의한 상처 주장은 못하고 오로지 론자들 다 주장하는 폭행에 의한 상처 주장을 하면서 결국 진실되지 못해 조회수 빨게 하다가 그것 세상에 드러나 실패하니 이젠 저를 공격하는 앞장서는 게 전업주부와 다롱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를 이용해 먹은 또 다른 케이스가 땡땡맘이고요. 모두 거꾸로 알고 계시니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누가 접근했고 누가 어떤 이익을 보았고 제가 어떤 감사를 수개월간 받았고, 그런데 나중에 모든 정보와 지식과 이용 가치를 빼먹고 어떻게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철저하게 저와 정민이를 배신하였는지, 7억 가압류 포함하여 나중에 때가 되면 모두 공개합니다. 얼마나 많이 제가 협박을 받았는지도 포함하여, 다론과 땡땡맘과 느낌 이슈가 만나거나 연락했다고 하는데, 론자들이 만나면 진실이 탄생하고 용의가 탄생하나요? 땀땀일 406 땀땀 7 추락에 의한 상처 A가 특정된 범인 등을 모두 부인하는 논자들이 오늘 무슨 실험을 한다고 하는데 11개월을 개시하며 정민파나 조회수반자들이 모여서 가수가 과학자도 없이 진행하는 실험하면 갑자기 추락에 의한 상처로 모두 변모하는 건가요? 건드리와 단고 기타 이전에 언급드린 모든 고소건을 모두 들어갑니다. 저런 논자들 꼴 보기 싫고 제가 개코미디 실험 쇼를 돕는 것 같아. 오늘 1시 행사는 미루겠습니다. 론자들은 그 주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반박되고 비진실, 비용기가 드러나면 타인을 집단적으로 모욕, 희롱, 명손, 폭행, 폭행지지 등으로 공격한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자들 파티쇼의 일원이라도 지원하시거나 1초라도 지지 연행하시면 모두 정민이를 배신하는 것임을 타인을 공격하면 스스로 자멸하게 됨을 어제 토토와 저스티스 싸움으로 확인하셨을 것인데, 땀땀일
사공역을 부인하고 화강론, 실측론, 가짜실험론, 오트론을 주장하는 논자들 파티를 지지하시면 정민이를 울리게 되는 것임을 이제는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정민이는 피의자가 추락시킨 것이지 정체불명의 집단이 특수유기하거나 등기로 폭행하거나 땀땀일 다른 곳에서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오토가 상처를 낸 것이 아닙니다. 공인 가수인 느낌 이슈가 각종 법률 용어를 영상마다 사용해가며 혹세무민하며 선무당식 논자 주장을 하며 위로 광고, 멤버십, 후원계좌, 슈퍼챗을 받거나 특정 사인인 저를 공격하며 라방에서 슈퍼챗 받고 나중에 이를 몰래 내리는 행위들이 바로 사기입니다. 다른 게 사기가 아닙니다. 경찰과 공정 일을 하는 차고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